코타키나발루 뮤지엄 박물관이고요. 약간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입장료는 15원, 아이는 2원인가? 그렇습니다. 네. 야, 되게 크네요, 생각보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정문에 오시면 바로 여기서 사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총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2층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오른쪽을 도시면 그 원시 시대, 그 시대의 유적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60만 년 전, 70만 년 전부터 인류가 23만 5천 년 전부터 살았다는 그 여기가 오래 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그 흔적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보르네오 섬에 여기가 되게 유구한 인류가 오래 전부터 살았다는 것들을 이렇게 유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코타키나 사바 보르네오가 이제 외국 이제 현대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라든지 어떻게 그 현대사가 이루어졌는지 여기 이제 영국의 유적들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이 사바 코타키나발루가 형성됐는지 역사적인 이유들을 설명해 주는 곳입니다. 건국이라든지 주요 인물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사바섬 코타키나발루에 사는 보르네오 섬에 사는 그 동물들을 이제 소개하는 곳이에요. 자연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이거 말고도 엄청난 많은 종류의 식물과 생물들이 동물들이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 오시면 이곳의 그 동식물들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기 유명한 맹그로브 프로포시스 원숭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오시면 그 이 코타키나발루 그리고 보르네오 섬의 그 자연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층에서 바로 여기 보시면 그 도자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도자기들이 다 이제 중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왜 이렇게 중국 도자기가 많냐면 여러분 말레이시아 말라카라는 곳을 아실 겁니다. 전 세계 유럽이나 일본이나 중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향신료를 물물 교환하기 위해서 중국의 배들이 도자기를 들고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역을 통해서 향신료를 주고 가서 중국에 비싸게 파는 그런 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유럽의 제품을 들고 와서 교환을 하고 그래서 그 중국의 도자기가 그 많이 발견됩니다. 말레이시아 전역에서 또 한국 쪽에서 그만큼 그 중국과의 교역이 아주 왕성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도자기를 보니까 이게 1300년도 추정되는 배에서 있던 도자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래전부터 중국이랑 교역을 해왔다는 겁니다. 유럽하고도 하고 그럼 이제 1층 왼쪽에 보면 여기가 30개 넘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여기 토속 민족들의 전통 옷 같은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이게 잘 모르시는데요. 그냥 한민족만 있을 것 같은데 얼굴은 비슷하지만 다양한 그 종족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 어느 민족이냐면 대부분 그 각자의 그 종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라도 사람, 전라도 뭐 광주처럼 그 각 민족마다 그 복식이 좀 틀려요. 그래서 옷을 보고 우리 이 민족은 마자라고 말을 타는 민족인데 바다에서 생활하는 종족이 있고 산에서 그 말을 타는 민족 두 부족으로 나눕니다. 마자오랑 역시 유럽 분들은 틀리네요. 이렇게 탁 가이드 통해서 여기 역사를 배우네요. 여기도 코타키나발루도 유구한 역사를 인류의 흔적이 있는 곳입니다. 그냥 단순한 관광
장소로 오신 것도 좋지만 이 박물관에 오시면 이 사바, 보르네오 이 지역의 그 유구한 역사들, 인류의 그런 여기서의 그런 진화라든지 발전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민족의 그런 정통 유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저 사람 뭐지? 악기인데 코로나네요. 코로나. 차고요. 올라가 보죠. 네, 올라가서 볼 수도 있습니다. 아,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옛날 집인데요. 자기 할아버지였대요. 머리가 진짜인지 작은지. 여기는 여기 이제 약재들. 약재들 이렇게 설명하고, 예. 약재를 소개하는 곳입니다. 다양하네, 요새 뭐 동식? 아, 여기 원주민들, 과거에 그 방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 가보도록 할게요. 이게 싸움을 즐겼던 종족의 집입니다. 아, 틀리네. 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표시도 있고, 싸움 표시가 있네. 야, 역시. 전쟁을 즐겨했던 종족의 대나무로. 야, 이건 대가족으로 살았나봐요. 멋지지대. 어? 오. 아, 여기 진도 이렇게 하나가 있어서요. 이렇게 점프를 하면 할 수 있고. 이 새를 이제 만지는 점프를 해서요. 네, 그런 전통 의식이 있었답니다.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예, 재밌네요. 예, 점프가 돼요. 와서 한번 해보세요. 너무 심하긴 하지 마시고. 예. 그 코타키나발루에요. 그 각 민족의 술이 많이 좀 발전되어 있습니다. 예, 시내는 뭐, 맛이 있는데 아주 다양한 술들이 있습니다. 외곽으로 나가셔서 그 마켓, 예, 전통시장 가면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 각 종족의 집에 양, 가옥 양식들이 있고요. 다 들어가 볼 수 있어요. 네. 이건 또 룽구스 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건 예. 여러 가옥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또 이런 데 처음이네요. 예. 재밌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시간 반에서 제대로 보려면 두 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여기 오시면 그 코타키나발루의 사바 보르네오 섬의 역사, 그리고 정통 가옥, 그리고 자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여기를 들리신 다음에 자유여행을 하시면 투어가 더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 되게 크네요. 대가족이. 스마. 아, 이거를 진동을 이용해서 대나무가 있는데.